잠깐요. 난 반반이죠 오늘. 반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강해져. 나처럼 채소랑 과일을 엄청 많이 먹으라고.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호롱도롱 TV의 호롱이. 배롱이입니다. 오늘은 반반우 유치원이라는 게임의 전보조 씨를 그려보겠습니다. 초록색 괴물이에요. 얼굴이 있고요. 팔이 아주 두껍고 큽니다. 그려볼게요. 반반우 유치원은 난 몰라. 참 다양한 공포 게임이 있더라고요. 참 다양해. 이제 여기 얼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약간 넙대대하게 이렇게 그려줘. 아, 뭐야, 틀렸어. 다시 그리고 싶다. 그냥 그릴까요? 고고. 그리고 이제 팔을 그릴 건데 팔을 좀 이렇게 쭉 내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아주 많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도 팔을 아까처럼 하는데 이렇게 좀 나와야 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고. 그리고 이 쉬운 그림이 또 어렵다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은 상대적으로 이 팔보다 작아야 돼요. 다리가 팔보다 좀 위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면서 내려먹고 팔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그려주세요. 팔보다 위에서 끝나야 돼. 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다리는 왜소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엄지손가락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딱 팔, 큰 팔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얼굴을 그려줄 거예요. 입부터 그려줄까요? 입을 크게 그려줍니다. 길쭉하고 크게. 이건 웃고 있는 건가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촘촘하게 그려주세요. 반반의 유치원은 원래는 3D 게임이라서 그거를 보면 되게 어려운데 요거는 쉬워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 더 그리지 뭐. 아니 뭐 그 아니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눈을 그려줄 거예요. 눈은 동그랗게 그리고 오른쪽을 보고 있는 눈동자를 그려줍니다. 색칠도 동시에 해주겠습니다. 귀여운데? 이렇게. 예. 어, 잘 그렸다. 귀여워. 이거는 누구든 이거는 그렇게 망치지 않고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 정도 그린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영상이? 3분밖에 안 걸렸는데? 예. 색칠할까요? 색칠 영상도 너무 짧을 것 같은데? 그냥 색칠까지 같이 하면서 그냥 합시다. 자, 색칠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배롱이가 아주 쉬워서 좋대요. 일단. 초록색. 이거보다 좀 더 짙은 초록색이어도 되는데 저는 이 색깔을 골랐습니다. 딱 떨어지는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커로 해도 되고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재료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마카가 조금 더 빨리 칠할 수는 있어요. 이게 팁이 굵잖아요. 팁이 굵어서 빨리 칠할 수 있어요. 쓱쓱쓱 이렇게 이걸로 하다가 색연필로 하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되게 답답한 느낌. 우리 맨 처음에 이거 채널 시작할 때는 마카로 안 하고 거의 색연필로 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색칠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마카로 하니까 확실히 금방금방 칠하니까 시원시원하고 좋기는 해요. 제가 쓰는 이 마카는 아주 저렴한 마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갖고 싶으시다면 요새 저렴한 마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나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마카오가 엄청 비쌌거든. 그래서 되게 갖고 싶었는데, 집에 그거 살 만한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쌌어? 한 자루에 2,000원, 3,000원 정도 하니까, 열 자루만 사도 2만 원, 3만 원인데, 열 자루 갖고는 택도 없거든. 한, 최소, 열 자루 사서 2만 원 하면, 20개 사면은, 얼마야? 그, 4만 원이요. 그래, 20개만 사서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못해. 난, 잘안 돼. 말 이거 색칠하면서 하면은 또더안 돼. 핑계겠지만. 근데 최소 마카를 사려면은 50세 이상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사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때. 어렸으니까. 부자 애들은 있었어, 마카가. 부자 애들은 마카 하나씩 사주더라. 괜찮습니다. 잘 컸어요. 왜? 난 다치랬어요. 조금만 기다려. 네. 심혈을 아, 돼. 왜 이걸로 치래요? 두꺼운 팁 있잖아요. 아, 이게 왜 그런데 두꺼운 팁으로 해야지 금방 칠하죠. 밑에는 그렇게 했는데 위에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귀엽네요. 끝! 더 괴물의 느낌이 나네. 잘못 칠하니까. 그쵸? 잘 그린 것난 같아. 너무 깔끔하게 그리니까 너무 귀엽다. 이게 더 몬스터 같다. 그쵸? 자, 이렇게 반반 유치원의 전보조씨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려보세요. 너무너무 쉬워요. 금방 끝나잖아. 새치까지 했는데 6분이면 끝났어. 끝. 끝! 사유나라. 사요나라.